맛있게 드세요. 고맙습니다. 주문 도와드릴까요? 와, 딸기에 자몽에 상큼한 거 좋아하나 보네? 상큼한 거 먹으면 기분 좋아지잖아요. 준우 씨 같다. 왜요? 준우 씨도 자몽처럼 상큼하니까? 자몽? 하지 마요. 자몽이 뭐예요? 아, 왜, 뭐 커플끼리 애칭 하나쯤 있지 않나? 안 그래, 자몽? 그만하라고, 딸기. 야, 이거 봐요, 이상하잖아요. 희경 씨, 근데 오늘 왜 회사 안 갔어요? 아, 대표님한테 대차게 대들었다가 뒤늦게 현타 와서 얼쳐 썼어요. 나 잘리기 전에 잡혔을까? 준우 씨! 주경이가 알게 되는 게 그렇게 싫어요? 교사로서 좀 마음에 걸려서 그래. 아니, 주경이가 알면 저를 순수하게 담임선생님으로만 보기 힘들 거고, 또 학교에 알려지게 되면 제가 수행평가 점수 조금만 높게 줘도 편애를 했다, 부정채점을 했다, 수군거릴 거 뻔하고. 알았어요, 알았어. 비밀로 만나지 뭐. 고마워요. 아니, 근데 쟤는 왜 여기서 알바를 해? 왜 몰래 돈을 벌어? 아,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. 근데 주경이가 나름 자기 하고 싶은 공부가 있는 모양이던데. 진로희망표에 메이크업학과 적어냈더라고요. 몰랐어요? 메이크업이요?